저 이거 2화까지 봤어요. 저작물 봤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이제 또 아이돌 내가 아이돌 아이돌이죠. 아이돌이고 아이돌이 이제 드러나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 상대배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배역 해줄 사람 손 내린 사람 중에 찾을 거야.
있어요? 그럼 이제 바꿔야겠다 이걸로. 자, 제가 녹음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로 모니콜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그런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막 피곤하게 들리면 되게 듣기 싫지 않아요? 나 싫어지는 거 아니야?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이제. 아침에 깨워달라면서. 그래서 전화했지. 아직 졸려? 어제 몇 시에 잤어? 일찍 잘했잖아. 아, 아니다. 내가 더 일찍 재워줄걸. 얼른 일어나서 나가자. 나가야 돼. 일어나! 끝! 아, 진짜 중요한 거 봐. 누가... 머리 정리됐어요? 네! 옷 정리됐어요? 네! 저... 지금 괜찮아요? 네! 사랑이라고 할게요. 사랑이. 우리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 방금 떼창 이벤트 뭐예요? 부르는데 그런 애칭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제 뭐랄까 이제 텐메이트라는 이 애칭이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 막 완전 이게 막 되게 막 그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해봤어요. 텐메이트분들, 텐메이트분들.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부르던 의미는 변치 않다는 거, 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막 있어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특히 뭐랄까 이렇게 앵콜로 불러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줄 때, 그리고 제가 막 약간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 짓궂지 않아 보니까 되게 뭔가 다정하고 뭔가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여러분들 덮기도 하고 기운을 더 줬어야 했는데 뭔가 내가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형 받은 김에 더 받으려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오늘 내 에너지 갖고 가야지. 네, 그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예쁘게 이렇게 웃어주고 마스크는 자유. 내가 많이 악필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좀 해볼게. 무엇보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이 긴 시간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 항상 난 부족한 부분만 보는 반면에 우리 팬메이트들은 내 장점만 바라봐주고 이렇게 우리가 조화로운 건가 봐.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유대를 난 최선을 다해 지킬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우리 사이를 부르는 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샤이니 월드, 샤월, 짝꿍, 그리고 테인메이트까지. 사실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변하던지 우리 관계는 변치 않는 거 알지? 사랑하는 우리 팬들, 내 옆에 편하게 앉아서 내가 나아가는 길 곁에서 지켜봐줘. 사랑해.